기본수 받으셨나요? 기본수 받으시면 전체적으로 목차만 한번 보세요. 목차만. 딴 내용 보지 마시고요. 뭐 지금 뭐 배운 거 있어요? 없죠? 그냥 느낌만 이렇게 가진 거지. 배운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아무것도 여러분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어요. 잘못 덤벼들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으니까 목차만 한번 보시고요. 그러고 오세요. 자, 물권이라고 하는 건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물권이라고 얘기했죠. 권리 주체인 이니, 권리 객체인 물건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로서 대세권이고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다 주장하고 절대권이기 때문에 누구도 침해하게 되면 불법행위가 된다. 들은 기억나시죠? 복습을 했든 안 했든 그 관계없이 잘 듣고 계셨으면 아, 그때 들은 거. 제가 물권 편 그거 할때 앞에 그 물권 할때 여기서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사실은 총칙이 중요한 부분이지 지금 뭐 입문 과정서부터 또 물권 설명하고 이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설명을 좀 많이 했어요. 실제로는요. 물권의 객체는 뭐죠? 물건이잖아요. 물건. 근데 물건이라고 하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배타적으로 직접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물건은 독립성이 있어야 되죠. 독립성이 없으면 나 혼자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항상 전쟁이 왜 난다 그래? 전쟁. 전쟁은 왜 나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영토 아니면 내 사람을 데려갔기 때문에 전쟁이 나는 거예요. 옛날부터 전쟁은 남자들이 해요, 여자들이요? 통상적으로 여성들도 무서운 전사들 많아요. 실제로 여성들이 전사는 엄청 무섭대죠. 왜? 악랄하대. 잔인하고. 여성들이 그러니까 화나면 되게 무서운 거야. 그래, 여성 전사도 많은데 대체적으로 남자들이 해요. 왜냐면 물리적인 힘이 남자가 좀 세다 보니까 전쟁을 하는데 이유 딱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뭐요? 여자예요, 여자. 여자. 왜냐면 내 여자를 아름답고 편하게 유지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재산. 재산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재산의 근본은 뭐죠? 땅이란 말이지, 땅. 근데 내 땅을 제가 들어왔대? 용서가 돼, 안 돼? 용서가 안 되니까 가서 사자들 보세요, 사자들. 뭐 어디 그저뭐 TV에서 뭐 이렇게 동물 뭐 이런 걸 하는데 보니까 암사자들이 사냥하면 수사자가 와서 먼저 먹는다고 하여튼 막 어떤 그뭐 연예인 막 욕하던데 아유 그좀 공부 좀 하고 나와서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 그냥 아무나 수사자는 뭐 하냐면 자기 영역 내에 외부 사람이란 외부 동물들이 들어와서 자기 그 먹이들을 사냥 못하도록 영역을 지키면서 돌아다녀요 밤마다 엉엉 하면서 암사자들한테 나 걱정하지 마라라고 신호 보내고 그런다고 영역을 도는 거야 이렇게 안심하고 암사자들이 사냥할 수 있도록 그죠? 그 전쟁은 수컷들이 하는 거야 근데 전쟁을 수컷이 하는 이유가 뭐 여자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여자들을 잘 먹이고 자식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경계가 분명한 내 땅을 안 쳐들어왔는데 괜히 찝쩍거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 근데 누군가가 내 영역을 넘어왔다. 내가 배타적으로 직접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독점해야 되는데 딴 놈이 와 갖고 찝쩍거리면 독점 못 하잖아.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그래서 현존하고 특정된 반드시 중요한 게 뭐죠? 독립성을 갖춰야 된다. 거꾸로 하면 독, 특, 현 물건이다. 독, 특, 현 물건만이 물건의 객체가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배타적 지배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물건의 객체는 이렇게 물건뿐만 아니라 일정한 권리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 권리는 전세권, 지상권 같은데 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저당권 잠깐 설명드리면 저당권은 부동산을 담보로 맡기고 돈 빌려 쓰는 걸 저당권이라고 해요. 부동산 토지 싸요, 비싸요? 비싸죠? 비싸요. 건물도 싸요, 비싸요? 비싸거든요. 이거 담보 맡기고 이거 만약에 10억짜리다. 그럼 한 6억, 7억 정도 담보 맡기고 돈으로 쓸수 있는 제도예요. 이게 저당권 제도인데 전세권이라고 하는 건 한국에만 있는 물건인데 그냥 우리 전세권 넘어가지 말고 10억짜리 아파트에 전세 들어가려면 얼마 정도 줘야 돼요? 전세금, 보증금. 6억 이상 줘야 되죠? 한60% 이상 되는 6, 7억, 6, 70%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내 전세금을 60%, 70% 이렇게 줬다는 거야. 그럼 내가 전세금 반환 채권이 얼마예요? 6억, 7억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것도 또 가치가 크다고 봐서 담보 제공하고 돈으로 쓸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권리도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그래서 전세권. 그다음에 지상권은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사용하는 권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상권은 존속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30년, 15년, 5년 이렇게 정하거든요. 30년. 만약에 토지 같은 경우에 토지 그다음에 견고한 건물 같은 건 30년. 근데 목조 건물 같은 건 15년. 기타 공작물은 5년. 이렇게 하거든요. 그 3, 15년 그래요. 30년, 15년, 5년. 이러는데 3, 15년 이렇게 할 건데 자, 요거 기간이 길죠. 특히 이제 부동산을 위한 토지 지상권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이야. 최단 기간이 30년 이상, 15년 이상, 5년 이상이니까 사용 기간이 굉장히 길죠. 그럼 이것도 사용 가치가 높다고 봐서 이것도 담보 제공하고 돈으로 쓸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질권은 전당포에 물건 맡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전세 자금 같은 거 있죠? 임대차 보증금 같은 거 이거 은행에서 대출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거 담보 대출도 가능해. 그래서 보통 보면은 총 전세금이 3억이다. 그럼 거기에 80% 정도까지 걔네들이 담보 잡고 돈 빌려주더라고요. 80% 정도까지. 그리고 질권 설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은행에서 우리가 전세자금 빌릴 때는 임대차 계약서 있잖아요. 임대차 계약서에 사용수익권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임대차 보증금이라고 하는 거.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이 돌려받는 거죠. 그렇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증금 반환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쫓아해 보세요. 뭐라고요? 또 배고파졌어? 다시 한번 뭐라고요? 네, 목소리 크게 하세요. 크게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머릿속에 많이 남아요. 보증금 반환 채권도 임차인의 채권이잖아요. 이 채권을 은행에다 갖다 담보를 맡겨서 은행에서 이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건데 은행에서 보니까 임차인이 보증금 먼저 주고 그 반환 채권을 담보로 해서 임차인한테 돈을 주고 나중에 임차인이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은행에서 이 대출금 회수가 좀 어려우니까 이제 방법을 조금 더 편하게 하는 거야. 어떻게? 원래는 임차인이 3억 보증금 주고 이거 가져가서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은행에서 대출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보증금 네가 일정 부분 주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오면 은행에서 직접 집주인한테 돈을 넣어줘버린다고. 그리고 나중에 반환도 직접 반환받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편하죠. 그 대신 도장을 하나 받는다. 그 집주인한테. 임대차가 끝나고 보증금 돌려줄 때 직접 주겠다 또는 은행에 통지해 주겠다라는 확인서에 도장을 하나 찍어요. 그리고 은행에서 바로 집주인한테 준다고. 그러면 임차인한테 돌려받아서 이렇게 갚는 것보다 직접 청구할 수 있죠. 예, 그렇게 해서 돌려받는다고. 이게 우리 민법의 규정에 다 있어요. 권리질권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물권의 객체가 되는 거고 이렇게 물권은 어떤 물권이든지 어떻게 배타적으로 직접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독점적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물권은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법으로 정한 것만 물권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의 의함이 아니고는 임의로 창출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법률로 정한 물권 8개 한 적 있나요? 뭐였죠? 소지, 전지, 저질, 유점. 한번 크게 해보세요. 배가 너무 고픈가 봐. 다시 한번 시작. 예, 네, 대충 그래서 소유권을 중심으로 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그 다음에 점유권은 본권이 아니라고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한 적 있죠? 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면 지금 암기 안 됐어도 관계없어요. 다 암기가 되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면. 그렇죠? 끝까지 암기가 안 되면 더 이상 얘기 못해. 아시겠죠? 또 관습법상 물권도 세 개가 있어요. 관습법상 물권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그 다음에 동산의 양도담보권이다라고 해서 나중에 우리 요거 말고 두 개가 더 있는데 이게 관습법상 제도 그래서 한꺼번에 암기해버려요. 지분명 사양. 들은 기억나시죠? 지분명 사양. 지가 분명히 제주도 사는 제 친구 얘기 안 해줬나요? 제주도 사는 제 친구가 서울로 놀러 왔는데 제가 분명히 교통비를 줬어요. 교통비를 줬는데 아니야 그러고 막 뿌리치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난 진짜 싫은가 보다. 아, 준석이 진짜 싫은가 보다 그러고 안 줬더니 그 다음번에 동창회 나가서
저 새끼 말이야, 교통비 한번 줬다가 내가 에이 싫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집어넣으라는 거야. 근데 저는 진짜 싫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걔네들이 그러는 거야. 야, 지가 사양해도, 지가 분명히 사양했어도 한번더 권하는 관습이 있대, 우리나라에. 그 지분명 사양. 이렇게 해서 암기하는 방법에서 관습법상 제도요. 아시겠죠? 그래요. 실제로 뭐 사양하는데도 계속 이렇게 줘요? 권하고 한번더 그래요? 그게 우리 관습이에요? 네, 그래서 생긴 거야. 지분명 사양. 관습법상 제도요. 아시겠죠? 그 중에서 세 개가 관습법상 물권이거든요. 이건 이제 한꺼번에 암기하면 돼요. 이거는. 좋아요. 그 다음에 물권의 종류 그랬어요. 점유권, 여기 점유권 제일 먼저 나왔네.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저당권, 질권, 유치권, 점유권. 그죠? 소지, 전지, 저질, 유전. 아시겠죠? 그러면 한번또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저당권, 질권, 유치권, 그다음에 이거 그렇죠. 점유권 해야 되죠. 이걸 다 합쳐서 뭐라고 불러? 본권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점유권이라고 부르잖아요. 자,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 기억날 거야.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뭐라 그랬어요? 사용, 수익, 처분의 권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때 이 사용 수익권은 이용 가치에 대한 지배권이고 이거는 교환 가치에 대한 지배권인데 요거.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은 이용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설정해 주는 무슨 물권이죠? 용익 물권이고 저당권, 질권, 유치는 교환 가치를 설정해 주는 무슨 물권이라고 그랬어요? 담보 물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소유자가 자신의 물건에다가 용익 물권이나 담보 물권을 설정해 주면 소유권 행사를 얘들이 뭐해 버릴 수 있어? 제한해 버릴 수 있잖아요. 제한 물권 이렇게. 자, 일단 뭐 소지, 전지, 저질, 유전 한 번만 더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예, 그래요. 요거 점유권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를 권리로 인정한 걸 점유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점유권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 제가 쉽게 풀어놓고 갔다. 근데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다음 주에 오면 줘야 되겠다라고 붙들고 있대요. 근데 다음 주에 제가 오기 전까지 여러분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사용 수익권이 있는 거예요? 없죠. 사용 수익권은 나한테 설정받아야 사용 수익권이 생기죠. 그다음에 처분권이 있어요? 처분하면 놈이지.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사용 수익권도 없고 처분권도 없지만 지배하고 있잖아요. 지나가던 사람이 네 거냐? 아니다. 빌렸냐? 아니다. 담보 잡았냐? 아니다. 그럼 소유권도 없고 사용 수익권도 없고 처분권도 없다? 그래? 그럼 내놔. 그럼 줘안 줘? 안 주는 거죠. 그때 교양있게 뭐라고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쵸? 나에게 점유권이 있다. 네것 아니잖아. 이거 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교양 떨어지게. 아시겠죠? 내가 먼저 점유했다. 나에겐 점유권이 있다. 내 점유권을 침탈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도. 자, 됐습니다. 이거고요. 뭐 이거예요. 이거. 그림은 좀 흐릿해도. 그래서 본권은 소유권과 제한물권, 소유권과 뭐요? 제한물권으로 나눠지고, 그 제한물권에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이렇게 나눠진다. 그거 이제 해놓은 겁니다. 뭐 별것도 아니고.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관습법상 물권 3개 있다 그랬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동산의 양도담보권, 이런 것들인데요. 이건 이제 관습법상 물권이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는 전통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득을 해요. 아, 취급을 해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해서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물건이기 때문에 등기부도 각각 가지고 있고요. 토지만 처분하거나 건물만 처분할 수도 있어요. 두개 같이 처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이렇게 해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있다가 이거는 이제 한국의 특유의 제도거든요. 이게 이제 중국하고 일본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법이 개정이 됐다는데 제가 확인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만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둘다 갑소유 부동산이었어요. 그런데 갑이 건물만 팔았다는 거야, 을한테. 그래서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다가 기타 처분 행위 등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죠. 그럼 이때는 건물이 철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는 지상물의 소유자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즉 토지 사용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게 동일인 소유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토지 건물이 있다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야 된다. 이런 모습이 보여야 되고요. 그냥 가볍게 보세요. 분묘기지권 분묘가 뭐예요? 묘지 얘기하는 거예요, 묘지. 그, 저, 저, 몇년 전에 분묘가 뭐예요? 그때 어떤 분이 똥이요 그러는데 그건 분묘고. 그죠? 분묘는 뭐, 묘지 얘기하는 거죠? 산소, 산소. 그래요. 이 분묘라고 하는 건요.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분묘기지권이 생기는데요. 내가 내 땅에다가 분묘를 설치했다가 분묘를 어떻게 할 건지, 분묘를 이장할 건지 말 건지 합의 없이 토지만 처분해버려요. 분묘가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도 이거 사면서 저 분묘 어떻게 할 건지 아무런 언급하지 않았대요. 그럼 그 순간 분묘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분묘기지권이야. 이거 하나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청구하면 바로 지를 줘야 되는 거예요. 토지 사용료 줘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남의 땅에다가 분묘를 설치하는데 남의 땅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합니다. 그럼 몇 년으로 할 건지, 지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분묘가 설치되면 분묘기지권이 생기는 거예요. 승낙을 얻자마자. 아시겠죠? 그럼 그때는 유상을 할 건지 무상을 할 건지는 둘이 합의로 정하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시효취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시효취득. 시효취득은 남의 땅에다가 분묘를 설치합니다. 남의 땅에다가 분묘를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분묘를 설치하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평온하고 공연한 상태에서 20년이 지났다는 거지. 20년이 지나면 분묘기지권이 바로 생겨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남의 땅에다가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하고 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하고 있다. 그럼 분묘기지권이 생기는데 이때도 토지 소유자가 청구하면 그때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요거는 분묘기지권 성립과 동시에 지료 지급해야 되는 거고 요거는 합의로 정하면 되는 거야. 남의 땅에다 설치할 때 동의받고 하면요. 몰래 설치했대죠. 몰래 설치하고 20년이 지나면 분묘기지권은 취득하되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면 그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요건 시험에 나온다고 제가 했어요. 제 작년에 판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시험에 나왔어요, 실제로. 그래. 근데 이제 금년에도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화끈한 따끈따끈한 거거든요. 그럼 이때 시효 취득하기 위해서 평온하고 공연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봉분이 있어야 되는 거야. 봉분이 없이 평장 암장했다는 거예요. 평장 암장했으면 우리가 봉분이 저 분묘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평장해 놓고 나 혼자 나뭇가지 이렇게 꺾어 놓고 밤마다 가서 막걸리 붓고 왔대. 아이고, 아버지 그러면서 이거는 지 혼자만 알지 외부에서 누구든지 인식할 수 있는 봉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분묘라고 인정할 수가 없죠. 그럼 분묘기지를 점유했다고 객관적인 상태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다음에 봉분은 있으되 안에 누가 계셔야 되는 거죠? 고인이 계셔야 된다고. 아니, 안에 고인이 안 계시면 분묘요, 가묘요? 가묘거든요. 가묘는 분묘가 아니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라고 하고 여기는 판례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했다. 그럼 분묘기지를 사용을 하되 먼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혹시 배우자님 돌아가시면 요거 합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합장 안 돼. 합장하게 되면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는 거예요. 합장이 안 되니까 그럼 쌍분 형태로 각각 분묘 설치할 수 있느냐? 이것도 합장의 일종으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그한 10, 한몇 년쯤 전에 우리 제사 이렇게 모시고 오면서 가서 물어봤는데 그 성균관에 계신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돌아가시고 5년 지나면 백골이 됐기 때문에 합장하는 거 아니라고. 근데 그게 뭐 맞는지 학설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그게 다 절대적이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5년 되시기 전에 두분 돌아가셔서 합장을 하긴 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에듀웰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웰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웰. 돌아가셔서 20년 됐지. 20년 됐는데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합장했대. 이분 먼저 돌아가신 분딴데 가서 딴분 만났을 거 아니냐고. 20년 후에 쫓아가서 저 인간 하여튼 눈만 잠깐 돌리면 이런다고 또 얼마나 머리끄댕이 자꾸 흔들어 버리겠냐고. 그죠?
합장하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생겼다 그러면 이후에 합장이라든지 쌍분 형태의 분묘 변환 못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좀 판례로 좀 중요한 내용이고, 동산의 양도담보 있잖아요. 동산을 담보로 맡기는데 양도담보. 이 동산은 저당권 설정하는 거야, 질권 설정하는 거야? 에? 질권 설정하는 거죠. 동산은요. 전당포가 갖고 시계 맡길 수 있잖아요. 근데 동산 중에서 개, 닭, 돼지, 소 이런 게 있어요. 돼지 담보로 맡기려면 돼지 몰고 나간다 그래갖고 한 20마리 끌고 나와갖고 전당포가 갖고 돼지 20마리 왔어요. 그럼 그 담보 잡아줍니까? 아니 전당포에 무슨 돼지 우리가 있겠냐고. 닭 20마리 데리고 왔대. 그럼 닭 담보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돼지도 닭도 다 동산인데 시계 같은 건 담보 맡기고 돼지나 닭 같은 건 담보 못 맡긴다? 이거 조금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요것들도 담보를 맡기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양도 담보인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채권자고요. 여러분이 채무자라고 하면 여러분이 돼지 20마리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내가 돼지 우리에다가 돼지를 가져놓는 것도 질권 설정하는 거지만 그러지 말고 돼지 20마리를 담보로 나한테 돈을 빌려가요. 저한테 돈을 빌려가고 변제기일을 10월 20일로 변제기일을 했는데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그 돼지 20마리의 소유권이 저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양도 담보야. 그럼 돼지 20마리 소유권이 저에게 생겼죠? 그럼 저는 이분한테 가서 돼지 20마리 사실래요? 그 이분이 사잖아. 그럼 이분이 그 돼지 우리가 갖고 돼지 20마리를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빌려준 돈 회수했죠? 이거 돼지 산 거고 이분 돼지 파는 거야. 이게 양도담보예요. 양도담보. 이 양도담보는 왜 관습법상 제도냐면 우리 혹시 옛날에 시골에서 소가 송아지를 낳으면 서울에 있는 아들 학자금, 대학 등록금이라는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송아지가 무슨 대학 등록금이나 되겠어요, 그때 당시에? 그게 아닌데 앞으로 1년 후에 또는 2년 후에 소 키워서 주겠다. 그리고 돈을 미리 좀 얻는 거예요. 그럼 1년 동안에 1년 후에 돈 못 갚으면 뭘로 주면 되는 거죠? 소로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양도담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담보를 옛날부터 맡겨 왔어요. 그래서 이게 관습법상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물권은 아니래도 우리 명인방법이라고 하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사실혼 제도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관습법상 제도야. 사실혼. 사실혼이 뭐예요? 사실혼이. 예, 예. 혼인신고는 안 됐어도 부부가 서로 이제 부부생활 용이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사실혼 제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한 동거하고 다른 거라고 얘기했죠. 사실혼 제도는 부부야. 진짜 부부인데 혼인신고만 안 하고 있는 부부야. 이 사실혼 제도도 우리 관습법상 제도 옛날에 우리 보쌈이라는 거 아세요? 보쌈이라는 거. 보쌈에 성공하면 잡으러 가 안 가? 안 가는 거. 이게 보쌈은 옛날에 청산과부라고 해서 남편하고 첫날밤도 치르지 못한 과부들 있잖아요. 옛날에 남자들은 운동 많이 하면 경박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같이 배가 좀 나와서 이루고 걸어댕겨야 좀 이렇게 품이 있는 집안이죠. 이런데 그러다 보니까 결혼할 때 또 총각 파티 한답시고 난잡하게 놀다가 기생집에 가서 새 신부는 원삼족들이 쓰고 이렇게 앉아 갖고 있는데 그럼 남편이 이거 베낄 때까지 못 벗는다며. 근데 남편은 기생집에 가서 놀다가 심장마비로 죽어가지고 구루마 끌려와. 새벽 닭이 울면은 이제 부인이 뭐 벗을 수가 있대요. 색시가 그 뭐야 밥하러 가야 되잖아 시어머니. 그 옛날에 우리 참 조상 여성분들 참 고생 많이 했어. 그런 거 보면 족쇄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 조선시대 때 조상들이 어느 정도 지혜로웠냐면 그런 청산과부는 이제 대감집에서 남편 죽었잖아요. 너무 불쌍하잖아. 나이는 또 저 시집은 또 좀 일찍 가요. 이게 불쌍하니까 돌쇠 있잖아 마당쇠. 근육 좋아 안 좋아? 우통 벗고 도끼질하면 그냥 그렇죠. 동네가 쿵쿵 울리는 마당새한테 대감마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너 저기 저 새아씨 데리고 저쪽에다가 화전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줘요. 자기네에다가 화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집 하나 지어 놓고 데리고 가서 내려오지 말고 살아라. 그럼 돌쇠는 땡 잡은 거야 안 잡은 거야? 뭘 땡을 잡아. 거기 가서 못 내려오는데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대감마님이 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모시고 가서 그리고 밤에 곧 좀 술락꾼들 다 채워놓는 거야. 그럼 밤에 이제 싹 데려가서 거기서 살게 하는 거야. 그 여자도 남편없이 평생 시어머니 뭐 이렇게 밥해주고 그냥 그 수발하면서 사는 걸 무슨 여라 그래. 열녀. 그 열녀가 있으면 열녀 비를 세워줬다니까 옛날에.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였었어요. 동네에서 열녀비.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강요한 거지. 여성들에게 무자비한 희생을 강요한 거긴 한데. 그런데 거기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대감마님이 그 다음날 아침에 돌쇠 있는 무식기가 우리 새아기를 어떻게 갔대? 보쌈에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론이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쌈이라는 게 그게 가능해요. 실제로 쌀자루에 이렇게 넣고 우리 TV 같은 데 보면 쌀자루에 넣고 나가죠. 예. 그래요? 그 TV 너무 많이 보시면 안 돼. 그거 다 굴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선 여자들이 그래도 절개 그러면 세계 역사에도 나와. 조선 여자들의 절개라든지 정조관념 이런 거. 우리 뭐 갖고 다녔어요, 여자들이? 은장도로 사람 못 죽어. 그거요. 요만하잖아요. 찔러도 살짝 이렇게 데일벤트 붙이면 끝나는 정도야. 그냥 어떤 그 의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여성들이 문 열고 돌쇠가 밤에 문 열고 들어오는데 눈 감고 가만히 있다고? 그 다음에 쌀자루에 집어넣는데 엉덩이 이렇게 들어주고 어깨 들어주면서 협조했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럼 쌀자루 물러매고 담장을 넘었대. 돌쇠 도가니 다 나가 뭐 그러다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그거는 다 구라야. 그런데 옛날부터 그걸 인정해 준 거야 이렇게. 그 너무 불쌍한 사람들의 너무 힘든 생활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줬던 거예요. 사실혼이에요. 사실혼의 배우자는 배우자예요 아니에요? 사실혼의 배우자 배우자예요. 사실혼의 배우자 배우자야. 그래서 우리 대리 쪽에 가면 사실혼의 배우자도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 사실혼의 배우자도 남편이 외부의 어떤 불법 행위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권 다 있어요. 나중에 재산분할 청구권도 있고 사실혼의 배우자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권도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 관습법상 물권 3개 받고 2개가 더 있다 그랬죠. 관습법상 제도, 물권은 아닌데 제도, 사실혼과 양도, 저 사실혼과 뭐요? 명인방법, 지분명 사양, 그래서 나중에 암기할 거라고. 됐죠?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건 이 물권적 청구권은 이것도 제가 설명했어요. 내 물건을 누군가가 내 허락 없이 가져갔대. 그럼 돌려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서 돼요? 돌려받는 거라고 얘기했죠, 제가? 달라고 줘. 그럼 내 거 줘 그런다 그랬어요? 내놔? 이게 어떻게? 뒤질라고 이러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아시겠죠? 물권적 청구권 종류 세 가지가 있는데 그냥 내 물건 가져간 사람한테 내 물건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다.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나중에 목적물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이렇게 목적물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예를 들어서 내 물건 가져갔으면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목적물 반환 청구해야 되고 내 땅에다가 누군가가 차 세워놨대. 그럼 차 치우라고 해야 되죠. 방해 예방 청구권이요. 내가 사용해야 되니까 차 치워라고 해야 되는 거고, 방해 제거 청구권이고, 방해 예방 청구권은 차 대려고 하면 몸으로 막아서 왜 내 땅에다 차 대? 아예 처음부터 방해 못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물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건 물권적 청구권이다라고 해요. 아시겠죠? 이제 대신 나머지 내용은 지금 보면 이제 골치 아파요. 자, 좋습니다. 물권의 변동. 변동은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변동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권리의 변동에서 권리 중에 물권만 놓고 보면 물권도 법률 행위에 의해서 변동이 되거나 아니면 뭐가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변동이 되거든요. 법률 행위가 아닌 원인은 법률 규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봤던 권리의 변동,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었잖아요. 물권도 마찬가지야.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에요. 채권도 마찬가지야.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인 거죠. 가족권도 마찬가지예요.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 변경, 소멸한다. 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타 법률 규정, 그래서 뭐 부동산 등기 없이 취득한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 원시 취득이라고 해서 원시 취득, 그래서 뭐 신축, 뭐 이거 원래 선부였거든. 선부 그런다고. 선부인데 두 개가 늘어나면서, 원래 선부였었어. 선부. 그런데 두 개가 더 늘어나면서 천부가 된 거야. 이렇게 두 개가 더 붙으면서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아시겠죠? 뭐 써니 취득, 무지물 썬점 막 이러면서 이게 다 원시 취득이야. 원시 취득이야. 그래서
친척 선의치등 막 이러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또 여기에 또 흥분돼 그 상속 상속이 원시치득이겠어? 그죠? 똑같은 스라고 해서 다 같은 스는 아니죠. 그래서 요거 이제 요런 것들은 이제 암기해야 되는 거거든. 암기해야 되는 건 별도의 이제 암기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래. 뭐 법률 행위에 의할 때는 등기해야 되지만 법률 규정에 의할 때는 상속 경매는 거래 계약이 있어야 되는 거죠. 상속은 거래 계약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고 경매는 거래 계약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용징수는 수용이야, 수용. 수용을 합의에 의한 수용합니까? 강제 수용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고 저당물 경매 그래요. 저당물 경매에 의한 법정지상권. 이게 법정지상권은 법정이 뭐야? 법률? 저당물 경매에 꽂히면 안 된다고. 권리는 어떤 권리야? 이게 권리잖아요. 법정지상권. 이것도 법률 규정에 의한 걸로 보는 거예요. 등기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토지 매도인을 상대로 한 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매수인 그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토지 매도인 그러니까 이건 뭐가 있었다는 거야? 매매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요거 하나하나씩 따지는 방법을 공부해야 된다고. 아시겠죠? 이건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야. 조금만 공부하시면 이건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혼동 그래. 혼동은 여러분 혼동이 뭐야? 좀 혼란스러운 거 있죠? 여기도 좀 혼란스럽긴 한데 병존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상의 권리가 같은 사람에게 귀속되는 걸 혼동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전세에 들어가 있는 집이야. 그럼 사용수익권이 있죠. 그건 내 물건이야? 내 물건 아니야? 내 물건 아니잖아. 전세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나한테 사용수익권이 있죠? 왜? 사용수익권이 있는데 그 집을 내가 샀어요. 그럼 뭐가 생겼어요? 소유권이 생겼잖아. 그럼 사용수익권인 전세권 유지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뭘로 다 해결하는데? 소유권 갖고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이걸 혼동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럼 그중에서 보존가치가 없는 권리는 전세권이에요? 소유권이에요? 전세권이죠. 그럼 전세권은 말소등기 없이도 소멸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혼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점유권 그래요.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를 권리로 인정한 걸 점유권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사실상 지배 상태인 거야. 옆 지나가던 사람이 시계 내놔 그럼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내가 먼저 점유했다. 나에겐 점유권이 있다. 그런 내 점유권을 침해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점유권인 거예요. 뭐 자주점유, 타주점유라고 하는데 자주점유는 소유할 의사가 있는 점유를 자주점유. 타주점유는 소유할 의사가 없는 점유를 타주점유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유할 의사가 있다, 소유할 의사가 없다 이런 것들은 그냥 개인적인 욕심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원인으로 점유를 취득했느냐 이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됐던 행위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제가 시계를 풀러놨다는 거예요. 풀러놨는데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점유하셨어요. 점유할 때 내가 이거 훔쳐가야지 라고 점유했을 수도 있고 다음 주에 오면 줘야지 라고 점유했을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주에 오면 되돌려줘야지 라고 점유했으면 소유할 의사가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죠. 그럼 그 점유는 자주점이라고 해야 돼? 타주점이라고 해야 돼? 타주점이라고 해야 된다고. 근데 난 이건 훔쳐가고 말 거야 라고 했으면 도둑놈이 물건을 왜 훔쳐요? 가지려고 훔치죠. 훔치다가 걸리면 튀는 거예요. 훔치다가 걸리면 줘야지. 이거 도둑놈 축에도 못 끼는 거야. 그건 도둑놈도 아니야. 그건 훔치다가 걸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튀는 게 도둑놈이야. 튀다 잡히면 오리발 내미는 게 도둑놈이라고. 아시겠죠? 그게 도둑놈이야. 도둑놈은 무슨 의지가 있어? 소유하고자 하는 굳은 의지가 있다고. 굳건한 의지가 있어요. 그 도둑놈의 점유는 무슨 점이요? 자주점이고 지상권자는 토지를 지상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 사용하다가 돌려줄 생각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 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주야, 타주야? 타주야. 임차인은 소유할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유할 의사가 있으면 매매 계약을 했겠지. 소유할 의사가 없으니까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점유했겠죠. 자주하고 타주 대충 느낌이 오시죠? 뭐 요거 정도만 볼게요. 뭐 선의 악의 뭐 이런 건 보지 마시고요. 점유자 회복자의 뭐 점유물 반환 청구. 이번에 소유권.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물건이라고 하는 건 부동산 아니면 동산이잖아.
그렇죠?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하죠. 그럼 토지 한번 보시자고요. 토지, 이게 토지라고? 그죠? 그 정착물. 토지 소유권에 보면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상하에 미치니까 여기가 다 토지라고요? 여기 토지인데, 그러면 저게 다 토지로 봐야 될 거냐? 여기 정착물이 있을 거 아니야? 토지와 그 정착물. 정착물 중에서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들이 4대 1 그랬잖아요. 지금 총칙에서 설명 거의 다 하고 온 거예요. 총칙 설명할 때 4대 1 그랬죠.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치기 때문에 이걸 다 토지 소유권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될 수 있는 거 순서대로 여기 뭐 있었죠? 건물 있었죠. 건물은 RCW 지붕기둥 주벽만 갖추면 돼요. 등기됐든 안 됐든 불법적으로 지어졌든 적법하게 지어졌든 관계없어요. 토지 사용권이 있든 없든 관계없다고. 그 옆에 뭐 있었죠? 수목 내지 수목의 집단인데, 수목 내지 수목의 집단은 임목 등기를 하거나 아니면 명인 방법, 이름이라도 써놔야 되는 거고요. 그 옆에 뭐 있었어요? 무이불리 과실이 있었죠? 그 옆에 농작물은 뭐가 사례로 나온다 그래서 대파, 쪽파. 대파, 쪽파. 이거 나온다고. 이 농작물은 입도를 갖춰서 수확기에 있다. 즉, 1년생 같은 경우는 싹이 터서 수개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다. 그럼 무조건 토지와 별개의 물건인 거예요. 아시겠죠? 토지와 토지 사용권이 있든 없든 무단으로 경작했든 적법하게 경작을 했든 관계없이 입도를 갖춰서 수확기에 있으면 무조건 토지와 별개의 물건이 되는데, 그럼 이 농작물을 경작한 자가 농작물을 수확하지 않아도 이 사람 거잖아. 근데 수확하지 않고 제3자에게 팔았다는 거예요. 그럼 제3자는 지가 경작했나요? 안 했죠. 하지만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그때는 뭐야? 토지의 과실로 보는 거예요. 미분리 과실. 그럼 미분리 과실은 명인 방법, 이름 쓰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 이름 쓰는 방법은 제가 지나가다 배추밭 같은 데 이렇게 가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철근 꼽아놓고 빨간 노끈 같은 거 둘러놓는 거 있죠? 이게 명인 방법인 거예요. 이제 앞으로 조금 있으면 김장할 거 아니겠어요? 저기 야외 같은 데 이렇게 나가다가 그런 거 있으면 가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노끈으로 큰 배추밭에 이만큼 딱 해놓고 거기다가 편말 꽂아놔서 무슨 통상 이렇게. 그럼 그거는 내가 경작하지 않았지만 중간 도매업자가 내가 샀다 그런 의미인가요?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거 농작물. 그 다음에 지하에 뭐 있었어요? 미책을 광물. 4대 1이죠. 4대 1. 그래. 아, 이건 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도 그래도 기억은 조금씩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뭐 교환가치 아까 소유권이 나왔고 사용 수익 처분권 소유권 나왔고 이게 다시 그려야 되겠다. 자, 요거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취득시효라고 했습니다. 취득시효. 뭐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하는 건데, 아까 우리 시효제도 중에서 소멸시효 있었잖아요. 소멸시효 있었고, 소멸시효는 총칙에서 봤지만 취득시효는 물권편에서 본다 그랬잖아요. 취득시효는 권리 없는 자가, 무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20년 동안 계속이 됐대요. 그럼 권리를 취득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거는 판례가 엄청나게 많아요. 판례 가지고 공부하셔야 되고, 이것도 제가 도표 그려드릴 거예요. 도표 그려서 도표 그대로 1, 2, 3, 4 밑에 1, 2, 3 그렇게 갖다 넣을 줄 알면 취득시효도 맞을 수 있어요. 요번에는 그냥 점유만 한 자가 아니라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그러니까 얘는 뭐까지 갖추고 있는 거예요? 등기. 얘는 등기한 상태야, 안 한 상태야? 등기 안 한 상태에서 20년이 되면 등기를 추가적으로 하란 얘기고, 얘는 이미 등기를 갖추고 있대잖아요. 이 자가 몇 년?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대요. 그럼 별도 등기할 필요가 없죠. 이미 등기가 돼 있으니까. 그럼 바로 그냥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취득시효. 뭐 취득시효 대상물은 그랬는데 이것도 별도 암기사항이니까 지금 보지 마시고요. 뭐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 점유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아 여기 지금 보지 마시고, 등기부 취득시효는 소유자로 평온 공연 점유 선의 무과실해야 되고요. 등기부상 중요한 게 뭐죠? 소유자로 등기돼 있다. 그럼 추가적인 등기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없다는 거예요. 추가적인 등기가 필요 없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무효 등기도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자 요거는 주로 이제 어디서 활용 가치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이게 있어요.
자, A가 소유하고 있는 이 물건을 갑한테 네가 나 대신 관리 좀 해줘 라고 맡겨놓고 얘는 우사 같다고. 그럼 얘는 관리해줘야 될거 아니야. 이 점, 누가 점유하고 있어, 이거? 갑이 점유하고 있겠죠. 그런데 등기 서류를 위조하는 거야. 위조해서 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고. 이게 무효죠. 소유권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거를 을한테 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을한테 팔아요. 그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다고. 소유권 이전 등기. 얘는 소유권 취득했어, 못했어요? 못했죠. 제가 매도인이 소유권이 있어야 되는데 소유권 취득 못하죠. 그리고 저 등기 무효 등기라면서요? 무효 등기를 승계받은 거야, 얘가. 무효 등기 승계받고서 11년 만에. 얘가 등기한 지 11년 만에 A가 돌아와요. A가 돌아와서 을한테, 야, 내 물건 내놔. 그래서 본권에 관한 소를 제기합니다. 내 물건 왜 네가 가지고 있어? 이때 얘가 무슨 소리야? 내가 산 물건인데. 라고 해서 진짜 나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없는지 다투면 무조건 얘가 져요. 이때는 얘가 자기가 매수한 물건이다라고 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취득시효를 주장해야 된다고. 얘 이름으로 등기하고 지금 몇년 됐어요? 10년이 넘어가면 소유권 취득한다며. 그죠? 그래. 평은 공연하게 10년간 계속해서 점유했죠. 얘 보세요. 소유의 의사, 샀다며. 매수인이잖아. 그죠? 평온하고 공연하게, 아이, 부동산 들어가서 잘 살고 있다니까. 누구도 지금 A가 돌아왔어, 안 돌아왔어? 안 돌아왔으니까 싸움도 안 했을 거 아니냐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선의로서 과실 없이, 얘는 돈 주고 살때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선의 무과실인 거야. 우리 매수인이 부동산 매수할 때저 권리자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등기부밖에 없는 거야. 우리 매수인은 등기부 확인했으면 선의 무과실이에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죠. 지금 얘하고 본권이 있는지 없는지, 이 등기 무효 등기라고 얘기했잖아요.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본권 갖고 다투면 얘한테 무조건 져요. 무조건 지니까 그때는 뭘 준비하면 되는 거죠? 10년, 1년 전에 나는 등기부 취득시효로 인해서 뭘 취득해버렸다? 소유권 취득해버렸다라고 해서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해야지 변호사 띨띨한 거 만나가지고 본권 갖고 다투면 쟤 져버린다고. 아시겠죠? 예, 특히 또 민사 제대로 할줄 아는 변호사 없어요. 왜? 예, 민사 어렵잖아. 어려우니까 맨 형사 잡범들만 이렇게 하려고 들고, 예, 그래. 그래서 잘안 해. 그리고 예, 어쨌든 예, 좋습니다. 이 등기부 취득시효 주장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해하셨죠? 이런 거 공부한다고, 이런 거. 시효 완성의 효과, 그래. 소유권 원시 취득한다. 취득시효이기 때문에 원시 취득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요거 잘 나와. 공동소유, 공동소유. 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에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를 공동소유라고 해요. 하나의 물건에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이 공동소유는 공동소유 형태가 공유가 있고요. 합유가 있고 총유가 있다고. 총유는 비법인 사단의 재산소유 형태다라고 해서 종중이나 교회의 재산소유 형태라고 해서 총유는 공부했죠. 여기서 한다고 해서요. 여기 공동 소유자들끼리의 인적 결합도가 이 가장 강한 거야. 종중은 혈연 집단이죠. 그다음에 그뭐 교회 교인들은요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결합된 집단인 거예요. 합유는 조합의 재산 소유 형태인데 조합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조합이 뭐예요? 조합이 공동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다시 한번 공동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 공동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계약을 네 글자로 하면 동업계약. 그렇죠? 동업계약을 두 글자로 하면 조합.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나하고 동업하기로 해서 뭔가 같이 회사를 차렸대요?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야? 민법상 조합이 되는 거야. 우리 농업협동조합 이런 거, 걔네들 농업협동조합부터 공동사업 목적을 달성을 위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조합인데 그 조합이 등기했기 때문에 법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요. 재건축조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소유하게 되면 이거는 합유라고 하는 거고, 공유는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걸 공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건 분할이 절대 불가능하고, 요거는요 조합이 존속하는 한, 동업이 깨지지 않는 한 분할은 불가능한 거고, 얘는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누구하고 같이 물건 샀다는 거야? 분할해 갈 수 있어요. 이게 분할이 가능한 물건이라고 한다면 현물로 분할하지만, 분할이 불가능하면 매각 통해서 대금으로 분할할 수도 있고. 자, 이런 게 이제 소유 형태다라고 해서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건 요거고, 이 총유는 어디서 나오냐면 앞에 우리 법인 있잖아요. 법인 쪽에서 좀 나오는 편이고, 여기서는 또 잘 안 나와요. 자, 좋습니다. 뭐 여기 공유자의 권리 뭐 이런 거 있는데요. 공유물, 자, 공유물은 쉽게 분할한다 그랬어요. 근데 합유물은 쉽게 분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합유물은 쉽게 잘 안 돼요. 합유물은 조합이 존속하는 한 분할 불가능하고, 총유물은 절대 분할이 불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판례로 나오면 여기서 나오기보다는 우리 앞에 비법인 사단 공배제나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 그래서 교회 같은 경우에 교회 재산 분할과 관련돼서 소송이 많이 벌어진다고 했죠. 그럼 교회 재산은 분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밀리면 nothing, 밀면 everything. 안 들었어요? 들은 기억나죠? 그러니까 밀어야 돼, 밀려야 돼? 밀어야 되지. 밀면서 뭐라고? 단 그래요. 그럼 상대방이 밀 때는 이에 제곱 탄이라 그러지. 그렇죠? 다 여기서 나오는 거야. 아시겠죠? 예, 총유라 합니다. 비법인 사단의 재산 소유 형태. 지분이 없어서 지분 처분하거나 분할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얘는 분할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핵심인 거예요. 지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유는 뭐 시험에 나올 게 거의 없고, 공유 아니면 총유인데 총유는 어디서 나오고? 법인 쪽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는 주로 공유 가지고 시험에 나온다. 뭐 여기도 이제 공유가 나오잖아요. 공유, 그죠? 공유가 나오는데 이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제한물권 그랬어요. 제한물권. 자, 용유물권 뭐뭐 있어요?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은 토지 사용권이죠. 전세권은요, 토지 건물 모두에 대한 사용권이고, 지역권은 토지 사용권인데 배타성이 없는 비배타적 공용권이다. 지역권은. 그래서 인접 토지 소유자하고 같이 사용할 권리인 거야. 예를 들어서 지역권이 시험에 나오면 참 좋겠는데, 지역권은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너무 쉬워 갖고. 자, 이렇게 이 공로야. 공로. 공로고 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공공도로. 예. 이 토지가 이렇게 A 토지하고 B 토지가 있다는 거예요. B 토지가 이렇게 해서 뭐 이게 공로에 나갈 수도 있지만 불편하니까 여기다가 지역권을 설정하고 통로 좀 개설할 수 있대. 그럼 여기다가 지역권 설정해서 사용하면 되거든요. 통로 사용하면 되는데, 지역권 설정했다고 해서 지 혼자 다니는 거 아니야. A하고 같이 다녀야 되는 거야. 비배타적 공용권인 거야. 그러니까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토지 사용권이거든요. 그 지상권하고 지역권의 차이는, 지상권은 배타적 권리예요. 근데 지역권은 비배타적 권리다. 그 다음에 전세권은 다른 나라에 없고 한국에만 있는 용익물권인 거예요. 토지 건물 다 전세권 설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채권적 전세 있죠. 임대차에서 월세 또는 전세할 때 그 전세를 물권으로 등기하게 되면 그걸 전세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채권적 전세는 임대차야. 임차권. 임대차는 원래 사용 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해야 되는데, 전세는 차임 지급하지 않고 보증금을 왕창 줘버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 상당액을 차임에 충당하기라는 제도예요. 이해하셨죠? 예, 네, 좋습니다. 자, 지상권, 뭐 지상물 매수 청구권, 지역권, 그다음에 뭐 전세권 이런 거 나오잖아요. 지금 대충 개념만 가지고 가세요. 예, 네, 그냥 개념만 가지고 가셔도 돼요. 자, 그다음에 담보 물권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첫 시간에 수업할 때 담보물권 이거 다 다르다고 얘기했죠. 담보는 뭐를 줄인 말이에요? 채무 변제를 부담하는 보증. 부담하는
보증을 담보라고 한다고. 그럼 채무 변제를 부담하는 보증은 보증인이 보증을 쓰는 경우도 있고 물건을 제시해서 담보물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채무 변제를 부담하는 보증을 물건으로 제시하면 뭐죠? 담보물이 되는 거고 이 담보물에 대한 처분권을 상대방에게 설정해주면 그게 뭐죠? 담보물권이 되는데 담보물권도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잖아. 유치권은 말 그대로 채권이 유치한 거야. 자동차 수리비, 바지 세탁비 기억나세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보신 적 있어 없어?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런 일 생기지 말라고. 자, 바지 세탁하신 분이 세탁비 받을 때까지 바지 인도 거절하고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유치권이라고 했죠. 자동차 수리하신 분이 수리비 다 받을 때까지 자동차 인도 거절하고 계속해서 점유하는 권리, 유치권이야. 유치권자가 바지, 자기가 바지 유치하고 있대. 입으면 돼, 안 돼? 점유만 해야지. 입고 처갓집 가다가 토지 소유자한테 딱 걸렸다고. KTX 타고 가는데 그 바지 소유자가 반바지 입고 출근하다가 아저씨 내 바지 입고 어디 가세요? 당장 벗어주세요. 그럼 거기서 바로 벗어야 돼. 빤스 입고 처갓집 갔다 오는 일이 생기는 수가 있어요. 당장 벗어주세요. 그럼 바로 소멸합니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목적물 인도 거절하고 계속해서 점유만 할 권리가 있어요. 그냥 붙들고만 있어야 되는 거야. 유치장에 갔다 사람 집어넣으면 유치장에서 사람 안 내보내고 꽉 잡아놓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권리야. 카센터 사장님도 그 카센터 차 타고 밤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니면 안 돼요. 걸리면 바로 뺏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유치권이고요. 질권은 동산에 대한 전당포에 갔다가 물건 뺏기는 거 있죠? 이거 질권이라고 해요. 질권. 동산에 대한 담보물권이에요. 근데 질권은 아까처럼 전세금 반환 채권과 같은 일반 채권 외에도 질권 설정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저당권은 부동산에 대한 담보물권인 거야.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고 저당권 설정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저당권. 그러니까 담보물권은 채무 변제를 부담하는 제공을 물건으로 했는데 그 물건에 대한 처분권을 담보물권이라고 하거든요. 유치권은 유치한 채권들. 이거는 그냥 법정 담보물권이라고 해요. 유치한 채권들 돈 받을 때까지 인도 거절하고 계속 점유만 할 걸요. 질권은 동산에 대한 담보. 부동산가 말고 동산에 대한 담보. 그러면 부동산을 담보 잡을 때는 등기부에 기입하잖아요. 동산을 담보 잡을 때는 어떻게?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질이라고 하는 게 잡아놓는다는 뜻인 거예요. 아시겠죠? 동산 잡아놓는 거 얘기하는 거고 저당권은 부동산은 어떻게 인도할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등기부상에 기입을 해서 담보 잡는 제도예요. 얘네들 공통적으로 채무 변제 기일에 채무 변제하지 않으면 처분권 있는 애들이잖아요. 얘네들. 그럼 어떻게? 처분하는 거예요. 경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합니다. 처분해서 자기가 받을 돈 받죠? 그럼 남는 돈은 어떻게 해야 돼? 채무자에게 되돌려줘야 된다고. 소유자에게. 아시겠죠? 이걸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담보, 담보물, 담보물권 다 다른 거야. 담보물권은 처분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여기 있는 내용들 필요 없습니다. 자, 그 정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고요.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라고 했잖아요. 법률 규정에 의해 생겼는데 이거 아주 유치하게 답이 나왔어요. 내용은 어려운 게 아니었고 질권 그래요. 동산에 대한 담보 물권이라고 했죠. 아까 우리 동산의 양도 담보라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 질권하고 조금 다른데 원래 질권 설정해야 되는데 질권 설정할 수 없으니까 양도 담보 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건 우리 관습법상 제도이기도 하고요. 자, 뭐 됐고요. 자, 그다음에 저당권, 부동산에 대한 담보 물권이라고 얘기했죠. 부동산에 대한 담보물권으로서 은행에서 부동산 점유합니까? 안 합니까? 은행에서 부동산 점유 안 합니다. 등기부에만 기재하지. 아, 은행 직원이 우리 집 와 있어? 우리 집도 담보 맡겼는데 은행 직원이 와갖고 아, 책상 내놔. 나 여기서 일 좀 하게. 뭐 그런 거 아니잖아, 그죠? 예, 그래요. 그래서 등기부상 기입해놓고 나중에 뭐 처분행위 하더라도 나중에 저당권자가 경매 실행해서 자기가 원하는 돈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근저당권하고 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근저당권 들어보셨죠? 예. 요즘엔 저당권보다는 근저당권을 많이 설정을 하는데 이 근저당권 설정하는 이유가 채권자에게 유리한 게 굉장히 많아요. 원래 저당권 설정해야 되는데 근저당권 설정해주면서 이 저당권이 아니고 근저당이다라고 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은행에서 돈 빌리고 저당권 설정할 때 뭐 만들어줘요? 카드 만들어주잖아요. 카드 만들어서 계속적 거래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은행에서요.
제가 전에 한번 대출 받으러 갔을 때, 아니 왜 저당권 설정 안 하고 근저당권 설정하죠? 그랬더니 우리 은행 직원께서 저당권 없어졌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지금 맨날 강의하고 있는데. 그래서 난 깜짝 놀라서 민법 펼쳐보니까 민법에 남아있더라고, 저당권이. 근데 이제 요즘에 잘 활용을 안 해서 그렇지, 시험은 그래도 근저당권도 저당권의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당권 갖고 주로 시험에 나와요. 부동산에 대한 담보물권이라고 했어요. 예, 뭐 공동저당 이런 거 있고요. 저당권의 객체가 될수 없는 것은 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저당권은 전세권, 지상권 이런 거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하고 부동산이죠. 부동산인데 이 광업권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수 있고 등기된 임목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수 있는데, 여러분이 우리 민법상 권리 요거 세 개죠. 요거 민법상 권리입니까 아닙니까? 민법상 권리 아니면 제대로 무조건 답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시험에 나온다고 우리 민법상 권리가 아닌 것들이 막 등장하면 걔들은 답이요 아니요? 아닌 거예요. 왜? 아, 우리 민법 시험이잖아, 민법 시험. 그렇지 않아요? 가족법에 있는 내용이 우리 시험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 총칙에서 나와요. 왜, 총칙은 가족법에도 통칙적 규정이니까 총칙에 나와. 근데 걔들은 답이 아니야. 아니라고, 우리 물권 채권까지만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걔들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땡큐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제가 이거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안 배웠어요. 내가 이거 어떻게 다 가르쳐? 저당권의 객체가 아닌 게 수십만 개일 텐데. 그러니까 우리 민법상 소지전지 저질 유점 이것만 물권이잖아요. 뭐 이런 것들은 우리 민법상 권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 이건 빼고, 무조건 빼고. 지상권, 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고 얘기했죠. 그럼 답이 이거지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암기된 거 응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생전 암기 안한 거잖아, 이거. 근데 이제 본인을 못 믿어. 아, 내가 공부 안 해서 모르는 거 아닐까?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시험 보러 갈 때쯤 되면은 여러분 수업에 저 시험에 필요한 건 이미 다 있어, 다. 졸면서라도 한 번씩은 다 들은 거니까 그런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지역권이 답이고요. 이제 채권법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 여기까지만 할게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우리 총칙할 때 했던 거. 왜냐하면 이 채권법은 채권법 총론 강론부터 시작해갖고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갖고 지금 뭐라고 설명한다고 해서 특별히 뭐 이렇게 머리 들어올 것도 없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초 이론 강의는 이제 이걸로 마치기로 할 겁니다. 물권까지 하고요. 이 채권은 또본 수업할 때도 채권 총론은 그냥 넘어갑니다. 채권 총론은. 채권 총론 제가 법조문을 씌워봤더니 155개 법조문, 154개인가? 155개 법조문인데, 우리 총칙이 184개 법조문이잖아요. 여기서 몇 문제가 나오냐면 24문제가 나와요. 근데 채권 총론은 154개인가 155개인가 법조문에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 효율상 이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꼭 여기 목매시는 분이 있어요. 아, 여기서 시험에 나오면 이거 틀렸다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딴거 틀리니까 떨어지지. 그렇죠? 여러분 24개 맞는 법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끝낼게요. 24개 맞는 법은요, 하나 맞고 하나 틀리고, 하나 맞고 하나 틀리고, 하나 맞고 하나 틀리고 하다가 끝에 4개 연타로 맞으면 돼요. 그럼 24개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거 말고 뒤에 쉬운 부분, 부당이득 불법행위, 그다음에 위임, 도급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에 최소 3문제 정도 나오는 거였는데, 이 부분이 쉬워요. 접근하기도 쉽고. 물론 지난번에는 불법행위를 완전히 무슨 뭐저저 사법시험 2차 문제 응용해서 낸 것처럼 이렇게 냈던데, 그렇게 해서 죽으라고 덤비면 그거는 그냥 틀려주면 되는 거고. 자, 어쨌든 우리는 총칙에다가 포인트를 둬서 수업을 할 거고, 그렇다고 해서 물권 채권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연결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배우신 거는 그냥 가볍게 그냥 들었다라고 그냥 하시고, 이제 기억만 하시고, 한번 반추해보고 기억 안 나면 관두세요. 관두시되, 다음번에 우리 수업 끝났지? 토요일날 수업 없죠? 이제 그럼 다음 주 수요일날 뵙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까지 겁나 심심하잖아요. 공부하고 싶어 미치겠죠? 그러니까 목차만 한번 이렇게 쑥 읽어보고 오세요. 그 목차 또 암기 안 된다고 막 이거 잡아뜯고 그러지 마시고, 수요일날 와서 머리숱 검사할 거예요. 그냥 쓱 한번 읽어만 보고 오세요.
목차만. 아시겠죠? 자, 우리 그 저 추석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술 많이 드시지 마시고 건강하게. 아마 여러분들이 내년 시험 볼 때까지 명절 쉬는 건 요번밖에 없을 거예요. 나머지는 공휴일이고 뭐고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빨간 날이고 뭐고, 이거 빨간 날인데, 이거 빨간 날은 우리 코피나게 공부하는 날이에요. 자,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